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투졸략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최근에 드는 말들 중에 가장 많이 듣는 게 참 시장 어렵다라고 얘기 많이 하죠. 예,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들이 안 움직이고 특정 종목에 수급이 잡히는 건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에 수급이 잡히고 다른 쪽들은 이 변동성이 세다 보니 많이 어려워요 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시장이 되게 어려워요. 뭐 수급이 한쪽으로 몰려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급등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요. 테마도 힘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은 변동성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이 이제 골고루 올라가는 쪽이 시장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지수가 좋은 거지 시장은 좋은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종목을 컨택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느 종목을 사야 되는지 뭐 이렇게 되게 고민이 빠져요. 왜 그러냐면 변동성이 되게 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엉덩이 무거운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잔바람이 흔들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요. 장중 변동성이 세다 보니까 급등락이 많이 심해져요. 그래서 하루에 내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시세가 변동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이 되게 중요한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또 느닷없이 원전 관련주가 움직였죠. 재고 이슈가 돌면서 매기가 이쪽으로 쏠리고 다른 쪽들은 많이 떨어지고요. 이런 게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컨택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지금 뭐 SK 하이닉스를 컨택하자니 가격이 높고요. 근데 보이자의 영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계속 이 종목만 싹 끌어올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 개인들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 계속 착시 효과를 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힘든 거죠. 이제 아 이쪽 가야겠네 늦게나마. 또한 또 작년에와 똑같이 리포트가 많이 나오죠. 이제 목표가 상향. 거기서 이제 개인 투자들이 계속 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것들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매매하는 게 좋고요. 밑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업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소외됐던 업종들 결국 얘들이 올라가요. 이게 이제 악재가 많이 나오는 업종들 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보면 돌아보면 게임주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게임주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크래프트, 펄어비스, NC소프트, 넥슨, 넷마블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소외됐던 거죠. 하반기 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을 좀 컨택을 하고 제약바이오 말씀드렸고요. 제약바이오도 많이 땡겼어요. 특히 바이오 관련주로 많이 땡겼듯이 이제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 패스하고 이러면 올라갈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오늘 보면 녹시자 같은 거는 바닥에서 튀어올라오죠. 이런 게 좋다는 얘기예요. 아직 못 올라가는 애들 있잖아요. 녹시자 같은 거는 바닥에서 강하게 들어올리죠. 조정이 깊든 종목들, 이렇게 머리 드는 종목을 우리가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많이 못 올라갔었죠. 이게 횡보하는 거예요. 좀 답답하지만 횡보를 돌파하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도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분당, 이런 것들은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런 것들, 한미약품 이런 종목으로 우리가 이제 공간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대웅제약, 이건 대웅제약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강하게 급등을 해버렸네요. 가만히 치고 올라오죠. 이런 것들 우리가 컨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SK이노엘 이런 것들, 바닥에서 움직이는 애들, 이런 게 우리한테 유리해요. 올라간 거는 변동성이 되게 세요. 장중 변동성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게 되게 세기 때문에 이쪽으로 우리가 컨택하는 게 좋아요. 이런 종목들은 바닥에서 움직이는 업종과 종목이잖아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줘야 돼. NC소프트 이제 더 이상 빠질 것도 없잖아요. NC소프트 최근에 말씀드렸고 NC소프트 최근에 말씀드렸죠. 예, 더 이상 빠질 것도 없어요. 더 이상 빠질 것도 없다. 여기서 이제 바닥에서 이제 자꾸 올라오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 컨택하면 되고요. LG생활건강 화장품주 다 갔는데 얘만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중간에서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이 상황이 되게 좋아요. 그다음 반도체는 DB하이텍. 그동안 못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다음에 테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바닥에서 이제 자꾸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런 종목으로 아이디어를 두는 게 되게 좋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 다음에 비철금속은 고려하연 많이 빠졌었잖아요. 이제 머리를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바닥에서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LG전자 이런 쪽으로 우리가 보는 게 좀 더 나아요. 여기서 사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봐야지, 그러지 않으면 따라다니면 진짜 많이 손해를 봐요. 장중에 따라간다? 그래서 윗꼬리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서 있는 게 되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부품단들도 봐야죠. 뭐 자화전자나 이것도 많이 빠져 있었죠. 이 자화전자나 하이비전 시스템,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거, 그다음 BH 이것도 한번 돌 수가 있어요. BH도 머리 잡고 있죠.
이쪽은 이제 횡보하고 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런 게 좀 답답할 수는 있지만 좀 안정적이에요. 올라간 거는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그죠? 따라가면 힘들고 지수는 올라가니까 급해져요. 그 다음에 장중 변동성이 되게 세다 이런 거 보면 이 코딱 같은 경우는 오늘 봐봐, 이 종목은 마이너스 8%까지 뺐다가 종가에 쭉 끌어올렸죠. 이렇게 변동성이 되게 세단 말이에요. 이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꼬리를 주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좀 트렌드다라고 보면 돼. 아침에 훅 밀렸다가 훅 밀었다가 훅 밀렸다 훅 밀렸다. 요즘 이제 최근에 트렌드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 대부지 우리가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상한가 갔다가 20% 빠졌다가 다시 예, 봐봐요. 12% 빠졌다가 이렇게 변동성이 되게 세요. 이러기 때문에 지금은 그 변동성의 흐름을 잘못하면 큰 손을 볼 수 있고 손절이 잘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보는 거예요. 아, 이거는 빠졌냐 안 빠졌냐? 아, 얘는 흔드는구나 안 흔드는구나. 이걸 원리를 좀 알아야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 힘들어서 못 버텨요. 지금 시장이 그렇게 개인들 정말 힘들게 만드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라간 것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컨택하는 게 좋아요. 그쪽으로 보는 게 좋고요. 제약바이오도 못 올라가는 것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에이프로젝 이런 것들이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수급 좋고 이런 것들 우리가 들어가서 컨택해서 매매하는 거죠. 높은 것보다는 이제 머리 드는 애들 종목이 좋고요. 눌림목에 깊게 들어오는 종목들이 수익 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커요. 그래서 따라가기보다는 이제 저 눌림목이 되게 깊게 들어오는 애들이 다시 반등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잘 쓰고요. 그 다음에 오늘 SKC 유리기판 관련주가 움직였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SKC, 피로픽스 이런 것들 유리기판 쪽으로 한번 더 볼 수 있어요. 이것도 한번 다시 돌리는 자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수환매 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보는 게 좀 유리하고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컨택을 하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 근본적인 거 시세가 빠졌던 건 버리는 게 아니라 거래가 터진 것들은 버려야겠지만 거래가 트지 않고 시대에 누른 거는 2, 3일 정도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하반기는 제가 되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시장이 지수는 올라가는데 심리적으로 되게 어렵게 만드는 시장이다 라는 것들 여러분들 잘 견디고요.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시장을 이길 수 있어요. 아니면 이 잦은 변동성이 많이 힘들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줘요. 7월 하반기부터는 계속 실해요. 앞으로는 이 변동성이 되게 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서 매매하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포인트로 잡으면 돼요. 지수 자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잡는 지수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버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위쪽으로 상승 여러 번 있어요. 근데 요 위에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줘요. 삼성전자도 제가 9만원 얘기했죠. 9만원 되면 좀 문제하고 풀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9만원까지는 한번 출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9만원이 문제거든요. 여기 9만원 라인이 한번 출하해하면 여기서는 좀 수익 난 걸 채우는 게 가져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일단 목표가는 9만원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에너지도 드릴게요. 힘든 시장 꼭 정신적인 멘탈이 되게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요. 시세의 움직임의 변동성에 따라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메시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드릴게요. 개월개월 팍팍 감사합니다.